안녕하세요. 10월 4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도로에, 가게 앞 도로 8차선에는 차들이 거의 가득 차서 그냥 시끄럽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한글날 연휴가 끼어가지고 또 연휴가 있죠. 오늘 하루 종일 비, 내일 그룹 비 뭐 이렇게 소식이 있었는데 잠시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활짝 열고 시원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기온이 아침엔 정말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시원해지니까 자꾸 예뻐지는데요. 여름 끝에 9월 달에 뜨거워서 그러는지 자꾸 망가지는 애들이 보여요. 이거 괜찮긴 하네. 브랜뉴 금인데요. 힘들어요. 얘도 여름에 좀 많이 좀 탔었고요. 얘는 그래도 지금 이제 새로운 이렇게 힘들었던 이파리들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이파리들이 나고 있느라고 괜찮고 또 같이 있어도 얘는 또 괜찮아서 싱싱하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하우스 안에 같이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또 괜찮고 예, 알 수 없는 애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알아서 잘 크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피멍 글로섬입니다. 글로브섬입니다. 피멍 글로브섬 두 당 2만원이고요. 피멍 글로보섬 두 당 2만원 드립니다. 글로보섬인데요. 이제 쪼갰어요. 군생을 갖고 와서 쪼개가지고 지금 뿌리가 아직 다 자리를 못 잡은 상태라 약간 조글조글한 느낌이 있는데요. 코너들은 물 조금씩 자주 주시면 금방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더라고요. 요즘 성장기라서 가을 날씨라서 다른 다육이보다 얘네가 더 빨리 자리 잡고 정말 잘 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네는 피원 글로보섬 두 당 2만원씩입니다 신기해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홍소수라고 합니다. 홍소수 두 당 36,000원입니다 홍소수. 정말 빌로봄들 종류가 비슷비슷한데요. 이름이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네, 요거는 브레드 마호가니 4만원. 어저께 꽃을 부비부비 해줬는데요. 씨가 맺힐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비부비 해줬습니다. 레드 마호가니 4만원입니다. 지금은 요 아이들이 물이 빨갛게 안 드는 이유가 성장기고 우리가 이제 저가 크라고 물을 주거든요. 7, 8월 동안 휴먼기였기 때문에 물을 뭐 조금씩 밖에 죽지 않을 만큼 줬기 때문에 9월, 10월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커야 할 시기라 제가 물을 조금씩 자주 줍니다. 그래서 아주 새빨갛게는 물이 안 들어요. 이게 봄이 되면 봄볕에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요. 콩코르디아라고 있는데요. 걔도 아주 막 새빨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정도? 요정도보다 조금 더 색이 있을까?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얘네가 지금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되니까 지금은 물을 겉흙이 살짝 젖을 정도로 물을 한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주세요. 지금은 물을 줘야 애들이 성장을 합니다. 꽃도 피우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주니까 레드가 조금 색이 좀 덜하긴 하죠. 그래도 물을 주어야 됩니다. 물을 너무 안 주면 다육이가 쪼그라들고 뿌리가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고사해요. 그래서 물을 주고 키웁니다. 자, 레드 마호가니. 이거는 파일로슬롬입니다. 파일로슬롬. 털이 하얗게 보숑보숑 있고요.
얘네들 봄이 되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을 거예요. 지금은 연두예요. 이렇게. 근데 얘네도 맑은 느낌이 참 매력이 있는 애들입니다. 파일로슬롬 이두 5만원입니다. 파일로슬롬. 얘네도 맑으면서 이렇게 보송보송한 느낌이 참 좋아요. 요거는 상처는 농장에 있을 때부터 상처가 이제 생겼어요. 탈피하면서 생긴 건지.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요거 또 한 번도 탈피를 하면 없어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많이 개의치는 않습니다. 파일로슬럼 5만원입니다. 요거는 마우가니 교배종 마교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뭐 한 0.8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마교가 가격들이 좀 좀 센 편이에요. 작아도 요게 3만원씩입니다. 개당 마교가 3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마교는 교배종이라 무늬도 색감도 여러 가지예요. 더 맑은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만원짜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 자주색 빛을 띠는 아이가 있고 저렇게 피시포르미 같은 그런 녹색의 무늬 있는 것도 있고요. 작은 거는 지금 좀 붉은 계통이긴 한데 좀 작긴 해요. 저 이제 이런 거는 갖다 키우면서 키우다가 또 파는 거라 어쩔 수가 없죠. 요거는 그린 마우간인데요. 좀 4만원이고요. 아까 레드보다는 크기가 조금 큽니다. 마오기 꽃이 올라옵니다. 마오건 한 포트에 6,000원씩이고요. 요 빌로봄은 두 당 4만원입니다. 빌로봄은 이게 약간 이게 리갈 같은 물주머니가 강하게 보이고요. 물주머니 모양이 이게 그런 작년에 갖고 왔는데 물주머니 같은 그런 무늬 그런 게 강하게 보이는 그런 코너 피튬인데 이름은 없어요. 빌로봄 종류입니다. 2당 4만원입니다. 이게 분생이 되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중간에 물주머니 모양으로 쭉 무늬가 있으니까 2당 물주머니 빌로봄이라고 할게요. 물주머니 빌로봄 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형 피시포르미 2당 5만원씩 드리고요. 여기는 2두씩입니다. 2두씩인데 이렇게 크는 게 어떤 놈은 크게 크고 어떤 놈은 좀 작네요. 2당 5만원씩 피시포르미 2당 5만원씩이니까 2두에 10만원입니다. 예, 2당 6만원 써놨는데요. 5만원씩 드릴게요. 피시포르미 대형종 2당 5만원씩입니다. 얘는 엽적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맥시멈 2당 3만원씩 9만원이네요. 맥시멈은 넓적한 게 꽃이 폈을 때 무슨 꽃인지 적어놓을 걸. 핑크색이었던 것 같아요. 핑크색이고 꽃이 예뻤어요. 그리고 이 맥시멈은 넓적한 게 매력이에요. 이 코노줄 종류 넓적한 게 멋있더라고요. 맥시멈입니다. 프리드리치에 얘는 지금 지니까 약간 핑크빛이 나는데 백화였어요. 그래서 백화라고 써있고요. 피시포르미 아니 프리드리치에 3만원입니다. 작년에도 프리드리치 애들이 꽃이 피었었고 올해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디도 색깔이 예쁘고요. 프리드리치에는 2당 3만원씩입니다. 마우가니 3두인데요. 다 꽃대를 물고 있네요. 24만원입니다. 마우가니 3두
24만 원입니다. 아주 튼실튼실하게 잘 크고 있고요. 얘네는 정말 탈피하면서 두 개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안 나와요. 그냥 몸만 커지더라고요. 세 개가 세 개로 계속 탈피입니다. 지금 요 아이는 제가 이뻐서 다른 데다 올리진 않았었어요. 올해는 한 서너 번 지금 올리는데 안 올리고 몇 년을 키워봤어요. 분할해서 좀 크라고. 근데 지금 3년째 세 개가 세 개로 탈피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는 꽃을 작년보다 더 튼실하게 이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올해는 한번 씨를 제대로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마호가니 3두. 지금 요거는 레드고요. 24만원 나갑니다. 폴 에반시 골프공 이라고도 하고요. 작은 아이들은 2만원입니다. 요 폴 에반시는 몇 번 탈피를 한 성체고요. 요렇게 큰 성체는 4만 5천원에 나갑니다. 폴 에반시 4만 5천원 나갑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조그만 아이들도 며칠 있다가 입고 될 예정입니다. 2만원 새로 들어오면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게 마교. 요게 몇 년 큰 마교입니다. 마호가니 교배종. 이렇게 마호 느낌의 맑은 느낌과 요건 어떤 아빠의 큰 센 라인을 받아서 이렇게 라인이 짙어요.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호가니 교배종 마교. 요 아이는 10만원에 나갑니다. 마교. 무늬가 얘도 특이해요. 정말 입이 있고 가면을 쓴 듯한 그런 무늬죠. 이건 국화석입니다. 국화석 3만원 아이입니다. 국화석 참 신기해요. 리톱스들이 이런 세밀한 무늬를 갖고 나온다는 게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다 다르게 정말 신기해요. 국화석 3만원입니다. 이것은 브루니움이라고 해요. 브루니움 12,000원입니다. 아직 탈피 조금 더 못했는데요. 꽃이 폈다 졌나봐요 벌써. 이건 농장에서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농장에서는 뭐 탈피도 안 도와주고 혼자 알아서 크느라고 탈피된 껍질이 아직 벗겨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꽃이 살짝 폈다 진 그런 느낌도 있고요. 브루니엄 이두 12,000원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팥죽색 같은 느낌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군생이 되니까 정말 예뻤어요. 요 아이들도 하나에서 두 개나 세 개씩 이렇게 분지가 되면서 군생이 되니까요.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브루니엄 이두 12,000원입니다. 이거는 롱금 사두. 모두 롱금 사두가 한 몸이고요. 꽃이 다 폈다가 이제 졌습니다. 꽃이 자기 몸보다 더 크게 피어가지고 활짝 피어서 화분을 덮을 정도로 컸었어요. 제가 근데 구비구비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 롱금 사두. 롱금 사두 10만원입니다. 롱금 4두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맑은 애들이 이뻐요. 이거는 헤레나의 꽃도 참 귀엽고 예쁘네요. 헤레나의 단품이고요. 2만원입니다. 작은 아이들이에요. 크지 않고 작은데도 그 작은데도 얼굴 무늬들이 있고 꽃도 피우고 매력있죠. 얘네도 예뻐요. 제 눈의 악역입니다. 제가 팔고 싶고
제가 나도 갖고 싶다 막 이런 애들을 골라오는 거예요. 농장에 가면 다 예쁜 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장은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사장님이 다 돌볼 시간이 없어요. 막 껍데기 지금도 막 하얗게 쓰고 있는 애들이 막 천지고요. 막 엉망이에요. 자리 정리도 안 돼 있고 코노들은 또 막 작으니까 손이 많이 안 가요. 손이 못 가요. 그러니까는 막 저보다 더 대충 키우세요. 뭐 저 가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그냥 좀 내 눈에 딱 띄는 그런 애들을 골라오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종류도 많고 좋은 게 많고 이런 건 아니고요. 농장은 한 가지를 많이씩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골라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보고 막 저 막 가서 귀한 거 좋은 거 막 골라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헤레나의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넓적한 파가에입니다. 넓죽이 파가에.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 들어온 애고요. 대양 파가에 일본 수입 6만원입니다. 요거는 정말 넓적하게 막 원반처럼 그렇게 크는 아이예요. 원반처럼 그렇게 크면 한 20만원에서 더 크면 30만원도 가더라고요. 몇 년 탈피시키면 그렇게 되겠죠. 리톱스들은 이게 대형이 됐어요. 몇 년 키웠는데 가을에 탈피해갖고 대형이 두 개가 되고 그래서 막 좋다고 그랬는데 반질리가 키핑 언니는 6두가 됐어요. 근데 올해 다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 언니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근데 코노들은 그렇게 잘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코노들은 이렇게 몇 년만 키우면 대형종이 되고 그리고 자구를 많이 늘려서 아주 바글바글 예쁜 애들이 꽃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번 키워볼 만한, 이걸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멋있게 키워보는, 다육이보다 까다롭지 않으니까 한 번씩 키워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바디도 보라색으로 물들고 입이 이렇게 납작해요. 얼굴이 납작해요. 그래서 이거 일본 수입 파가에 6만원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면 나만의 행복이죠. 저도 나만의 행복. 이렇게 키우다가 다 팔고 없으면 서운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팔고 싶어하고 사진 안 올리기도 해요. 그래도 또 나는 손님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농장에 딱 두 개밖에 없었는 걸 뺏어왔어요. 파가에 6만원입니다. 이거는 스티븐스 조네시아넘. 스티븐스 조네시아넘도 이것도 가격이 두 당, 지금 요거는 실생에서 키워내어 나온 아이라 3만원씩이에요. 스티븐스 조네시아넘. 야, 이들 검색하니까 성체가 되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스티븐스 조네시아넘 두 당 3만원씩입니다. 많이 뽑혀 나가고 이제 3개 남았네요. 스티븐스 조네시아넘 3만원입니다. 요것도 파가의 종류고요. 아주 동글동글 완전 콩알입니다. 동글동글 콩알. 진짜 이걸 택배로 받으니 너무 작아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걸 사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정말 작아요. 근데 다 매력적이에요. 다 작은데 매력적이에요. 이뻐요. 이거는 이름이 그락스트레미. 아우, 너무 어려워. 그락스트레미. 금입니다. 그락스트레미 금입니다. 탈피를 해도 금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6만원인데요. 이거는 아마도 고객님들은 또 탈피해서 금이 나오면 사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98%예요. 다 그냥 제가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화려하고 예쁘니까요.
1년만 보더라도 예쁘잖아요. 내년에 탈피할 때까지 뭐 탈피해서 금이 안 나와 할 수 없고요. 그락 스트레미, 그락 스트레미 금, 그락 스트레미 금 6만원입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너무 예뻐. 여기 매니아 건데, 이거 모둠 키우시는데, 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거 크기가 한 두 배?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오,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그때 한번 모둠 팔았죠. 이분이 하나 사가셨는데, 정말 잘 키우고 계세요. 코너들도 잘 키우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계시고요. 이건 희성입니다. 희성, 물을 많이 주라고 했더니 정말 물을 잘 주셨나봐요. 자구도 많이 늘려갖고 화분이 넘쳐요. 화분이 넘치고 꽃이 만발했어요. 자, 여기 있는 화이트 그린은 제 건데요. 이거 다 작년에 쪼개서 뿌리 내린 건데 이제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옮길 시간이 없네요. 맨날 보고만 있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거는 만물상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여기 이파리가 이제 새로 살 나오고 있네요. 꼭 죽은 듯하게 생겼고요. 이게 해마다 이게 껍데기를 벗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파리도 나오고 또 한동안 몇 달은 죽은 듯이 저렇게 목대만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애들도 신기해요. 여러 가지 어렵고 신기하지만 신기해서 또 키워보고 싶은 토끼네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